정부가 추진 중인 1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바로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인데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영 위원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경제위원장 박우영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방사광 가속기는 어떤 장치인가요? 방사광 가속기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의 물질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정교한 현미경입니다. 바이오헬스, 반도체, 신소재 부품 산업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독감약인 타미플루 개발에도 실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에 구축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지 후보지인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 지대로 2021년부터 즉시 건설이 가능한 준비된 최적지입니다. 또한 생산유발효과 6조 7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4천억 원, 고용창출효과 13만 7천 명 등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에 꼭 필요한 미래 핵심 사업입니다. 네, 공모를 통해 오는 5월 7일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인데요. 도민의 힘을 모아 꼭 충북에 유치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입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여성 농업인은 농업과 가사 그리고 육아라는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삼중구에 처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단기화 국면에서 감염병 극복 과정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대학 대비 학교 방역 체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폐교 재산 활용에 다변하는 지역사회의 현실 처방은 물론 미래 예방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자 재정을 통한 대규모 추경 편성 등 특단의 재정 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